안을 열어보니까 불지옥이에요. 이거 꼭 있으셔야 돼요. 벌레 헤이러들 이거 꼭 사셔야 돼요. 다음 여름에 꼭 무조건 꺼내시게 될 거예요. 아니 여름에 목이 왜 이렇게 많은 건데. 헬멧을 강추태. 저는 원래 곱슬에 손상모에 숙부적인 사람이에요. 벌레들 아주 들끓잖아요. 하루빨리 드리세요. 진짜 추천. 꼭 사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로입니다. 제가 여름철 살미술 상승 꿀템 생활편 영상 가지고 온다 했잖아요. 뷰티편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제가 또 한 맥시멀리스트의 살림꾼이기 때문에 오늘도 야무지게 추려가지고 몇 가지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아이템은 먼저 패션 관련 제품이에요. 여름이면 여러분 뭡니까? 실버 액세서리죠. 저도 지금은 로즈골드를 하긴 했는데 원래 로즈골드 진짜 덕후거든요. 근데 여름만 되면은 뭔가 실버 액세서리 차게 되는 것 같아요. 더워지다 보니까 옷도 점점 짧아지고 얇아지고 이 맨살이 드러나는 곳들이 많은데 거기에 계속 레이어링도 좀 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액세서리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액세서리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아이들 상태 확인하셨나요? 이게 땀이며 공기며 맞닿아가지고 변색된 제품들이 진짜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온 아이템입니다. 주얼리 클리너. 사실 은세척을 하는 그 고전적인 방법으로 치약에 묻혀가지고 닦아주면 된다, 폴리신천으로 닦아주면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것들도 안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 은근히 번거롭고 특히 체인이나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구조 같은 경우에는 안쪽까지 깨끗하게 닦이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조금 더 지저분해 보이는 느낌이고 제대로 세척하고 싶은데 하다가 찾게 된 아이템입니다. 다른 방법들도 있긴 하겠지만 이 주얼리 클리너 그냥 하나 사놓으시면 아주 액세서리들이 깨끗해져요. 이게 금, 은, 주얼리, 반지, 목걸이, 팔찌, 발찌 이런 것들이 다 세척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액세서리들을 이 원액에다가 충분히 담근 다음에 30초에서 1분 이내 담근 후에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구래요. 그 이후에 깨끗한 수건이나 천으로 표면을 닦으면은 그게 완전 새 제품처럼 반짝반짝해지거든요. 액세서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있으셔야 돼요, 진짜.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어떤 제품은 또 그 변색되고 착색된 게 빠지진 않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실버, 은 제품들은 다 깨끗하게 클렌징이 됐고요. 다시 새로 태어난 기분이니까 뭔가 새 제품을 산 느낌? 아, 새 제품 살 바에 주얼리 클리너 사가지고 세척하세요. 진짜 최고입니다. 여름 하면 또 뭐겠어요? 벌레들 아주 들끓잖아요. 제가 진짜 벌레 또 엄청 싫어하거든요. 3-4년 정도 전에 사가지고 아주 뽕 뽑고 있는 벌레 퇴치기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 벌레 퇴치기 모양 있잖아요. 그 불빛 나오고 약간 플라스틱 망 같은 걸로 되어 있어서 그 벌레들을 유인해가지고 타닥 하면서 튀겨져서 죽는. 근데 그거 너무 못생겼잖아요. 개를 놓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개가 확실히 저렴하기는 해요. 그래서 한번 저도 사서 써보긴 했어요. 일단 너무 못생겼고요. 거기에 달라붙어서 튀겨진 죽은 벌레들을 제가 솔 같은 걸로 청소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 벌레들을 튀겨주는 그 링들 있죠. 걔네들을 청소를 안 해주면은 거기에 다시 다른 벌레들이 이렇게 튀겨져서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 달라붙어서 죽어있는 그 꼬라지가 너무 끔찍했어. 그래서 바로 예쁜 디자인으로 그때 샀던 거거든요. 근데 정말 만족하는 아이템이에요. 그냥 딱 보시기에도 깔끔하게 생겼죠. 뭐 자리 차지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고 소음도 심하지 않아요. 얘는 충전식은 아니고 여기에 보조배터리나 이렇게 연결 코드를 꽂아가지고 틀어주면은 6시간, 12시간 풀타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쓸 수가 있는데 저는 여름에는 그냥 풀타임으로 쭉 돌리고 있고요. 사실 얘가 모기가 그렇게 잘 들어가는 것 같진 않은데 날벌레들이 되게 잘 모입니다. 초파리, 날파리 뭐 이런 벌레들 있죠. 걔네들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UV LED 파장을 이용해서 해충을 유인한 다음에 그 해충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모터를 통해서 포진망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포진망 안에서 일정 시간 뒤에 탈수로 죽게 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렇게 빨리 들어가서 죽는 형태이기 때문에 벌레가 들어갔는지 사실 몰라요. 그래서 초반에는 얘가 뭐 아무런 시그널을 주지 않으니까 이게 벌레가 잡히는 게 맞나? 작동이 되는 건가 싶었는데 안을 열어보니까 와, 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서 죽은 날벌레들 시체들이 이렇게 막 쌓여있는 거예요. 제가 모르게 조용히 벌레들을 처리해주는 것도 좋았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는 그런 스파크가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시각적인 거나 청각적으로나 그것보다 이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구매해도 이 제품을 구매할 것 같아요. 벌레 헤이러들 이거 꼭 사셔야 돼요. 세 번째 제품도 벌레 관련 제품입니다. 아니, 여름에 모기 왜 이렇게 많은 건데 특히나 저는 모기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아요. 여름, 가을 되면 몸이 막 성하지가 않거든요.
있거든요. 요 제품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세스코에서 만든 거래요. 믿음이 확 가지 않아요? 이게 스프레이 타입으로 되어 있는 모기 진드기 기피제인데 사실 많이 써본 건 아니에요. 근데 세스코라서 뭔가 신뢰가 가. 일단 딱 하루 이거 써보고 야구장 갔을 때는 모기 한 방도 안 물리긴 했거든요. 올 여름에 제가 이거 꾸준히 써보고 이건 진짜 찐이다 하면은 꼭 하반기에 다시 추천하러 올게요. 이게 모기 기피제인데 피부 저자극 판정도 받은 제품이어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사용하시기 괜찮을 것 같고요. 무려 이게 영아, 임산부, 수유부까지도 사용 가능한 모기 기피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모기는 4시간, 진드기는 3시간 정도 보호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일반 다른 기피제들에 비해서 허가 기준을 2배나 뛰어넘는 지속시간을 자랑한다고 해요. 제가 아직 이걸 체감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게 홈페이지 보니까 실험맨 같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스펀지 실험 영상 이런 거 아시나? 스펀지에서 했었던 그런 실험 영상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막 모기가 막 몰려드는 것들을 보니까 이게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믿음이 확 가더라고요. 일단 올여름은 얘로 버텨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신뢰도가 아주 높은 상태예요. 다음 제품도 그런 벌레들로부터 조금 지켜주는? 아, 지금 사용감이 너무 있나요? 제가 작년에 자취템 하울 영상에서 이렇게 샀다고 보여드렸던 제품이에요. 요거는 싱크대 배수구 마개거든요. 사실 저희가 주방을 사용을 하고 매일 세척하고 매일 소독하고 그러는 게 아닌 이상 그 안에 물도 고이게 되고 약간 음식물 찌꺼기들도 들어가게 되고 하면서 냄새도 나고 곰팡이도 생기고 그리고 그 하수구 싱크대를 통해서도 벌레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걸로 저기를 싱크대를 사용한 다음에 그냥 물기만 제거해놓고 이걸 슥 닫아만 줘도 그 밑에서 올라오는 음식물 냄새라든지 벌레들을 조금 막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부분은 얘를 좀 막아두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고 있는데 저는 이걸 쓰고 안 쓰고 차이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얘도 막 막아두고 여행 다니고 오고 이랬더니 여기 살짝 곰팡이가 쓰는 것 같아서 새 제품으로 또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도 얼마 안 해서 뭐 또 사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결로 제가 진짜 너무 잘 쓰고 있는 템이 있거든요. 진짜 여름철이야말로 음식물 쓰레기 이 처리가 너무 곤란해지잖아요. 사실 지난 삶의 질 상승템 영상에서 제가 락앤락 음식물 쓰레기 냉장고를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걸 아직도 잘 쓰고 있냐는 질문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개개인마다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제 성향은 요리를 되게 좋아하고 많이 하는 편이지만 음식을 남기지를 않아요. 배달은 잘 시켜먹지도 않고요. 뭐 시키더라도 치킨 무나 이런 것들 남아서 버리잖아요. 근데 저는 치킨 무나 단무지 같은 것도 깍두기를 만들든지 아니면 김밥 속 재료로 활용을 해가지고 또 진짜 버리지 않고 다 먹거든요. 그랬더니 음식물 쓰레기 봉투 1리터짜리를 채우는데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스가 진짜 찔끔찔끔 모이는데 그거를 아무래도 냉장 보관을 하는 거다 보니까 날벌레나 냄새는 차단할 수 있는데 이게 보관이 되면서 곰팡이나 물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버릴 때 되게 찝찝하더라고요. 매일매일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락앤락 음스통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계속 버려주면 되니까 근데 저는 1인 가구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도 안 나오기 때문에 바로바로 말려주는 미닉스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로 바꿨습니다. 이게 음식물을 넣으면 바로 건조를 해줘서 진짜 프레쉬하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음식물이 많이 모일 때까지 보관 모드로 그냥 두고 있는데 소음도 거의 나지 않고 이게 그냥 넣기만 해도 보관을 하면서 건조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조금씩 생기는 저한테는 너무 딱 맞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다른 음식물 처리기나 미생물 처리기 같은 거랑 다르게 맵고 달고 짜고 국물류까지 다 처리가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배달 음식 같은 거 많이 시켜 드시는 분들한테는 더 뽕을 뽑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식물 처리가 건조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걔네들을 모아놨다가 버리기에도 질질 흘리는 그런 국물이 없어서 되게 좋았고요. 조금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미닉스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얼음틀이에요. 여름에 얼음 진짜 많이 먹잖아요. 저도 집에서 너무 더우니까 늘 얼음을 넣어가지고 아이스 음료를 즐겨 마시는데 이게 여름에 매일매일 그렇게 먹으니까 얼음 양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자취 냉장고여서 냉동실도 좀 조그만한데 기본으로 들어있는 옵션 얼음틀은 8개인가? 그거밖에 안 되고 제가 산 얼음틀은 이중으로 얼음을 얼릴 수가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요 제품인데요. 이것도 자리 차지를 조금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중으로 바로 이렇게 겹쳐져서 얼음을 얼릴 수가 있어요. 32, 64, 64개. 얼음을 64개를 얼릴 수 있는 얼음틀입니다. 적층이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 뚜껑에 있는 버튼을 꾹 누르면 얼음이 우두두두둑 다 쏟아져 나온대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한 번에 눌러야 되는데 제가 힘이 약해서 그런지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얘를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얼음을 분리하고는 하는데 실리콘 틀이 또 부드러운 질감이어서
요렇게 요렇게 조금만 해줘도 얼음들이 아주 쏙쏙쏙쏙 잘 빠집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층 얼려놓고 한층 다 먹고 다시 물 부어서 얼려놓고 멀티로 사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던 제품이에요. 이거는 삶의 질성분 추천템은 아닌데 요즘에 또 애삽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랩노쉬랑 내고왕 하길래 구매한 애플사이더 비니거 젤리 구미입니다. 제가 이 또 애사비 구미를 엄청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근데 얘도 맛있더라고요. 좀 이 애사비 제품들을 많이 먹어봐야겠어. 너무 맛있어. 먹으면서 진행을 할게요. 요거 다음 제품은 다이슨 제품입니다. 다이슨 에어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너. 이거 근데 약간 뷰티템인가? 근데 머리 말리고 하는 거는 생활이에요. 숙부자 해그리드인 카롱이 없나요? 제가 지금 머리를 싹 엄청 꼼꼼하게 눌렀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을 텐데 저는 원래 곱슬에 손상모에 숙부자인 사람이에요. 물회 같은 종족이 가장 고통받는 시간이 머리 말리는 시간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뜨신 물로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머리 말리고 고데기까지 한다? 그럼 머리 말리고 스타일링 하는 데면 최소 50분이거든요. 이건 불지옥이에요. 뭐 에어컨 켜고 프레쉬하게 할 수도 있지만 뭐 늘 에어컨을 켤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냥 후딱 머리 말리고 빨리 스타일링하고 싶은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구원템 되시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걸 사용해서 직접 스타워치까지 재봤잖아요. 진짜 머리 말리고 스타일링하는 데까지 10분도 안 걸렸어요. 너무 편하고 고마운 거지. 이게 단순히 스트레이트뿐만 아니라 제가 웨이브를 하고 싶어도 워낙 곱슬이 심하기 때문에 살짝 눌러준 다음에 웨이브를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머리를 말리면서 동시에 펴주기까지 하니까 시간이 훨씬 단축이 되는 거예요. 정말 삶의 질 상승템 빨리 소개하고 싶은데 이거 소개해야 되는데 하면서 영상을 미루고 이러다가 지금 이렇게 여름에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이게 조금 무겁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시간 세이브가 얼마야. 여름철에 빛을 더 볼 수 있는 제품이지만 평소에도 정말로 잘 쓰고 있는 삶의 질 강추템이었습니다. 다음 제품은 짜란! 냉감 이불이에요. 아니 아직도 냉감 이불, 냉감 시트 안 쓰시는 분들 계신가요? 혹시 더위를 안 타시나요? 진짜 아직까지도 일반 이불이나 일반 시트 쓰시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이거 여름철에 한번 써보면 다음 여름에 꼭 무조건 꺼내시게 될 거예요. 사실 제가 이걸 산 지 한 3년 정도 돼가지고 요즘에는 조금 더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꼭 이 제품을 추천드린다기보다는 그냥 냉감 이불, 냉감 시트 그 시원한 쿨링감이 가득한 그 제품들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게 닿는 순간 엄청 시원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덮어주고 선풍기만 틀어줘도 엄청 시원해요. 에어컨을 틀잖아요? 그럼 진짜 차가워요. 세탁하고 이걸 이렇게 말려놓는데 너무 시원해서 막 끌어안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름에 더위 많이 타는데 냉감 시트나 이불 안 쓰신다? 그런 분들 하루빨리 드리세요. 진짜 추천. 그리고 혹시나 냉감 이불 쓰고 계시는 분들 자기께 너무 좋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바꿀 때가 됐거든요. 또 우리 좋은 제품 있으면 같이 공유해주기. 다음도 냉감 시원한 소재에 집착하는 사람의 아이템입니다. 쿨텐다드. 요거는 무신사의 베이직 라인인 무텐다드 있죠. 그 무텐다드의 시원한 버전인 쿨텐다드예요. 일반 티셔츠랑 똑같이 생겼는데 시원하게 받쳐 입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신사 스탠다드가 기본적으로 그 탄탄한 브랜드 기반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퀄리티가 좋은데 가격대가 되게 착해요. 제가 이 제품도 2년 전쯤에 구매를 한 것 같거든요. 근데 계속 받쳐 입을 때도 괜찮고 그냥 단독으로 착용하기에도 괜찮아서 시원하니까 자주 착용을 하고 자주 빨았는데 많이 빨았는데도 뭐 늘어지거나 이런 거 없이 탄탄하게 잘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핏도 컬러도 다양하게 나와서 취향 따라서 선택하기 좋은 그런 옵션들이 많다는 점. 그것도 큰 장점입니다. 이게 냉감이 느껴지는 아스킨 소재 사용해서 이렇게 촉감은 시원하게 여름 빠르게 방출해주는 그런 원단인 거거든요. 워낙 이런 기본디 같은 건 자주 입게 되니까 한 번쯤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궁금하신 분들은 요즘에 무신사 오프라인 매장도 많이 생겼잖아요. 오프라인으로 가셔서 한번 직접 입어보고서 마음에 드는 컬러나 핏을 찾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것도 패션 아이템이에요. 사실 여자들 여름에 필수템 수준인 게 요즘엔 누브라잖아요. 제가 이런 제품들 일반적인 누브라도 잘 쓰고 있었거든요. 이게 또 가슴이 좀 빈약한 없는 사람들이 착용을 하면 조금 슬퍼져요. 저는 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히 받쳐주는 브라렛을 되게 선호하는 편인데 아무것도 받쳐주지 않는 그냥 찌찌가리개 수준인 그런 제품들은 약간 위축되게 되더라고요. 뭔가 옷에도 더 안 사는 것 같고 근데 요즘에 기술이 너무 좋아진 거지 이런 제품들이 나온 거예요. 이건 베리쉬의 착착브라 리프팅 제품인데요. 이건 일반 누브라의 위에 이렇게 리프팅을 시켜줄 수 있는 밴드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잡아 끌어올려가지고
있고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누브라입니다. 저는 바스트가 좀 이렇게 흐흐한 라인이어서 이렇게 끌어올려서 착용해주기에도 좋은 제품이었는데 또 큰 가슴이신 분들도 일반 누브라는 지지가 안 되니까 이런 제품을 또 찾기도 한대요. 뭐 그쪽 세상은 제가 알 수가 없는 세상이고 핏이 중요한 옷을 착장을 하게 됐을 때는 얘를 쓰게 될 것 같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리프팅 누브라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이거는 붐업 브라라는 거예요. 아 이게 또 저 같은 사람들을 또 위한 제품인데 얘는 요 안에 이렇게 받쳐주는 손이 있죠. 얘가 끌어올려줘가지고 조금 더 모아주는 그런 누브라입니다. 약간 섹시한 디자인의 옷을 입을 때에는 요런 제품을 더 많이 착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둘 다 좋은 점이 이 니플 쪽 있죠. 니플 쪽에는 또 소재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끈끈이가 붙어있는 게 아니어서 아프지 않게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느낌? 그리고 이 붐업 브라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송송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뽕 같은 게 살짝 들어가 있지만 통기성이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처음 착용하면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여름철에 시원하게 착용하시기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짜 중요한 아이템이에요. 정말 중요한데 가격도 엄청 저렴해. 요즘에는 만 원도 안 하는 우양산입니다. 원뽀로는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해서 저도 이 제품을 이것도 한 3, 4년 전에 산 것 같아. 이걸 사가지고 진짜 뽕을 뽑고 다니는 제품이거든요. 이 사이즈도 무게도 너무 컴팩트하고 휴대성이 좋아가지고 오늘 비 소식이 있을 것 같다, 아리까리하다 할 때 챙기고 다니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제품들이 다 이렇게 케이스를 같이 줘요. 혹시나 빗물에 젖었더라도 이 안에다가 넣어놓고 봉인을 해서 가지고 다니면은 뭐 물기가 묻을 걱정도 없고 정말 삶에서 강추템 이에요. 너무 흔한 거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안 쓴다? 여러분 최근에 34도까지 올라간 적 있었잖아요. 제가 그날도 아 조금 밖에 나가는 건데 양산이 필요하겠어? 이러고 나갔다가 바로 머리에 자외선 직방으로 맞자마자 다시 들어와서 양산 가지고 나갔거든요. 정말 요즘 자외선 미쳤어요 여러분. 여름에 꼭 쓰셔야 돼요. 양산과 선글라스 필수템이에요 진짜. 피부랑 눈을 보호하고 젊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양산 뭐 GD가 쓸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어. 이거는 뭐 패션과 이런 걸 다 떠나서 10대, 20대, 30대 가릴 것 없이 다 써야 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그냥 너무 심플한 디자인 말고 예쁜 디자인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위글위글 제품인데 얘는 이렇게 좀 파우치 형식으로 보관을 할 수가 있고 이 우산 디자인도 되게 귀엽고 예뻐요. 아 무슨 양산이야 나는 그런 거 간지 안 나서 안 써 하는 분들도 이런 디자인들, 예쁜 디자인들 많이 나왔으니까 꼭 써보시는 게 어떨까. 여름에는 소나기도 많이 오고 장마 기간도 길잖아요. 언제 비가 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꿉꿉한 날씨인데 꼭 챙기고 다니세요. 저랑 여행 다니거나 같이 놀러 다니는 친구들은 아니 뭐 이런 것까지 챙겨라고 하는데 분명히 내 양산 속으로 들어오고 싶어진다? 우리 여름철에 이런 가볍고 예쁜 포터블한 미니 우양산 꼭 사도록 합시다. 이거는 생존템이에요 여러분. 자 이래서 저의 여름철 삶의 상승템 생활편 영상은 끝났고요. 사실 저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추려서 가지고 왔는데 다음에는 살림템, 뭐 자취생 꿀템 이런 것들을 또 소개를 많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직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들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저의 영상 에서 꿀템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